택디 BP 50AW는 미러리스용 백팩으로 깊이는 약 11cm입니다. 11cm으로 원래는 미러리스 한 대, 두대 정도를 수납하고 추가적으로 렌즈 3, 4개, 그리고 플래시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가방을 측면에 부착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12인치 맥북 에어 정도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13인치는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장비를 수납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러리스가 한 대, 그리고 APS-C 사이즈의 DSLR 한대 수납해 봤는데,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들어가는 상태이고, 닫은 상태에서도 착용감에서도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미러리스용 가방이지만, DSLR을 수납한, 보급형 DSLR까지는 어느 정도 수납을 할수 있고, 상단의 갭에서도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미러리스용 가방이므로, 보급형에서는 번들 이상의 사이즈를 수납하고,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러리스 같은 경우, 번들 렌즈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편이며, 어느 정도 맥스피 시스템을 조절하는 경우, 중간 파티션을 조금 더 길게 한다면, F2.8의 대형 망원 렌즈를 수납한 미러리스 역시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깊이가 깊은 편으로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세로 그립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무리 없이 넣고 상단을 개폐하여 꺼낼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눕혀서 수납할 수 있으며, 렌즈들 역시 세로로 했을 때 번들 렌즈가 어느 정도 깊이가 남는 편으로 노트북을 수납하고 어느 정도 지퍼에 물건을 넣은 상태에서도 닫았을 때 착용감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DSLR을 수납할 경우 DSLR용 번들 렌즈 역시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풀프레임 DSLR을 수납했을 경우에는 수납은 가능하지만 달렌즈 이상의 소형 달렌즈 이상의 사이즈를 넣은 상태에서는 수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바디를 렌즈 수납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착한 상태에서 탑재한다면 조금 무리는 있지만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닫고 들고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미러리스용 백팩이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DSLR 보급형 정도를 수납하는 것 역시 추천되는 수준입니다.